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선 자동차 부진에 IT도 빈 껍데기 뭘 먹고 사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기업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도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 재정만으론 못 살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나 또 예고한 한은 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한다. 확장 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 개선 못하면 헛돈이 된다.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 자동차 반도체로 먹고 살았죠. 여전히 이를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신산업이든 구산업이든 자본은 끊임없이 규제 철폐만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그러나 기술과 경영 혁신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슘페터식 혁신 역시 기술을 토대로 한 것인데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로서는 기술 혁신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우리 금융을 주인 있는 민영화 테스트 베드로 삼아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 금융 지주 잔여 지분 18.32%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지분 소유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더라도 적임자를 찾아준다는 발상을 전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금융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말만 우리 금융이지 실제는 남의 금융이죠. 재벌이나 투기자본에게 은행을 넘기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재벌이고 금융 투기자본이죠. 1인 가구 관련 상경신문은 1인 가구 30% 시대 통계도 정책도 정교한 보완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총 578만 8천 가구로 1년 새 17만 4천 가구가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존의 가구에게 부여하는 세제,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1인 가구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가구 단위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조국 법무장관 검토 국민을 우습게 본다. 중앙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 명분도 근거도 없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이 사설에서는 역대급 인사 참사, 무능의 대명사, 진작 공직에서 물러나서야 마땅한 사람, 최측근 법무는 코드 법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조국 법무장관 카드, 외고집 정치 논란 자초하나, 이런 비판하고 있네요. 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죠. 연정이 아닌 이상,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로 당연히 측근을 임명할 것입니다.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벌이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심판은 선거 때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산업 관련 동아일보는 원격 의료 빠진 서비스업 혁신 전략, 혁신이란 말이 민망하다. 매일경제신문은 핵심 규제 개혁 없는 서비스 산업 혁신은 공염불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철폐 의지와 실행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은 무조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격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제도를 확충하고 주치제도를 늘리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션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동대문 K패션 생태계 살릴 전략 다시 짜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수 침체와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보따리상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제품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내수 침체라면 내수 활성화 위한 소득 증대 정책도 있어야 하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사드 문제라면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나 사드 유용성들을 고려할 때 당연히 임시 배치한 사드를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심각한 북한 목선 은폐 사건 국정조사가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밀경신문은 은행들의 제로페이 출연금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행 시스템을 벗어나 유비페이 같은 사용자 중심 결제 방식인 오픈 플랫폼을 채택해야 한다. 중기부가 금융 결제 플랫폼 아닌 이용자가 쓰기 편하고 판매점 등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속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결제 시스템을 공공재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철도의 공공선처럼 돈이 흐르는 도로망 역시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미중 전략 충돌로 동북아 황금 시대 끝났다고 경고한 부분을 사설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황금 시대가 끝났다는 경고보다는 재편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제 공격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영변 폐기가 지부의 아이디라니 북한 속임수에 넘어가자는 건가? 조선일보는 국민 안전 지킬 최후 책임자가 김정은 믿는다면, 동아일보는 금강산 관광 띄우는 여당 비핵화 꼬여도 지르고 보자는 건가라고 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북핵의 존재가 북미 협상을 있게 만들었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북핵을 폐기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빅딜에 대한 희망사항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남북 내부 교류 측면에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한국당 패스트 악법 저지 결기 다지고 국회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도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